아주 우리 사장님부터 약수 선생님 먼저 모셔드리고 오더라고요. 많이 기다렸어요? 나도 방금 나왔어요. 아! 자. 이미야,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아니냐? 내가 여진 입에서 결혼하겠다는 소리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. 저도 놀랬어요. 아니 근데 대체 어떤 남자라고 하더냐? 뭐 여진이한테 들은 얘기 없어? 오래 알고 지냈나 봐요. 어, 예, 여기다, 여기. 어머니 일찍 나오셨군요. 응, 애비는 뭐 아는 거 없어? 아,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? 이제 보면 알겠죠.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 넘기지 말아야 한다. 근데 이게 무슨 경우야?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어른들을 기다리게 해. 아이고 진정하시게. 아 이런 날이 오기를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10분을 못 기다린 데서야 말이 되나?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게. 이목구비 반듯하고 육신 멀쩡하면 그것으로 감지덕지 하자고. 응? 어떤 놈을 데리고 오려고 그 좋은 자리들을 마다했는지 내가 두고 볼 겁니다. 아이고 제발 제발. 여진이 때문에 속 끓인 세월을 생각하면 그냥 1등 신랑감 데려와도 내가 보상이 안 됩니다. 아, 머리신 것 좀 보세요. 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세요? 오기범이라고 합니다. 앉게, 앉아, 앉아. 네. 자네에 대해서 별로 들은 얘기가 없어. 자기소개 자세히 좀 해보게. 고시 공부하다가 최근에 접고 사업 구상 중입니다. 부모님은 다 건강하시고? 네. 제주도에서 조그마한 여관을 하고 계십니다. 어, 그럼 밥술은 먹겠군 그래? 무슨 사업을 구상 중인가? 생각 중입니다. 아, 고시 공부하던 머리인데 뭘 해도 잘하겠지. 안 그러냐, 이미야? 그래, 고시 공부하느라고 결혼이 늦어졌구만. 결혼은 일찍 했는데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. 아이는 없고? 아니요, 둘 있습니다. 이런 순 도둑놈 날강도 같은 놈을 봤나? 어? 여보, 우리 여진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? 나이 좀 든 게 무슨 약점이야? 야, 애 있는 건 모르고 만났지? 처음부터 네가 알았으면 이런 놈 만났을 리가 없지? 아버지, 예의는 좀 지켜주세요. 무슨 예의? 도둑놈 날강도 같은 놈 앞에서 내가 예의 지키게 생겼냐? 그래, 이놈의 어떤 말로 널 꼬이든. 아이고, 애비야, 진정하시게. 이 사람 같은 놈아, 어르신, 여기서 당장 나가.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여? 그선 요새 아버지. 이런 놈은 나한테 맡겨. 이놈이 네가 순진한 걸 알아본 거야. 이 사람 저한테 속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제가 먼저 제발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매달렸어요. 뭐야? 아버지 등살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제발 날 좀 구해달라고요. 아이고. 아유, 그래도 그렇지. 여진이 네가 뭐가 아쉬워서. 할머니,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. 그래, 우리 여진이 별로 대단한 여자 아니야. 남의 자식 둘씩이나 키워줄 만큼 싸가지 있는 여자 아니라고.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잘 알아. 그러니까 자네도 냉수 마시고 속 차리게. 오늘 일이 없었던 걸로 하자고. 도대체 제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야 만족하시겠어요? 애 딸린 이혼남만 아니면 돼. 다른 건 다 양보할 테니까. 아이고, 애비가 저렇게 나면 이건 틀린 일이다. 미안하게 됐네. 이만 가자, 이미 우리도. 경우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먼저 일어납니다. 아, 예. 이왕 온 건데 우리끼리 점심 먹어요. 그러고 보니 배고프네요. 기분 나쁘죠? 미안해요.
이게 실제 상황이면 어떤 기분일까요? 아주 더럽겠죠. 어쨌든 기범씨 덕분에 몇 달은 조용히 지나갈 거예요. 그럼 밥값 내세요. 치킨이요. 골목 치킨. 맛있고 따끈한 치킨 왔습니다. 거기 두고 가세요. 36,000원인데요? 거기 상자에 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보시라니까요. 그쪽요. 저 좀 보시라고. 아유,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모르겠네요. 우리 집 닭은요, 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. 나중에 맛없다고 그러시면 우리 골목 치킨 억울하죠. 닭이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하지. 나도 몰랐죠. 자, 다 좀 먹자고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해 주십시오. 네. 골목 치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수고하셨다. 들으세요. 아, 아니야. 아유, 금방 걸어오지네. 금방은요, 장사 잘하게 될 때 얘기죠. 섬,